사진 떴어요. 어떤가요? 존나 이쁜데? 아 씨발 뭐야. 흔히 300개 쏘면 보입니다. 이쁘죠? 여러분 이 정도면 이쁜 거 아닙니까? 솔직히 이 정도면 토큰에서 상타 치죠. 와 수진이 이뻐 이뻐 진짜... 이 정도면 이뻐 존예야. 아 씨발 와 진짜 이쁘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불안. 안녕하세요. 십세야. 그러면서 욕을 하세요. 아니 욕을 하세요. 지금 뷰티 유튜버한테 지금 욕하신 거예요? 저 뷰티 유튜버 베리 나이스예요. 방에 여성분 안 계신가요? 이모티콘님 여자 아니에요? 저기 메뉴에 이모티콘님 여자분이신가요? Oh, so cute. 아. 아 죄송해요. 제가 목줄 채워놨어요. 아 제가 관리가 좀 안 됐네요. 혹시 평소에 사료도 잘 안 주세요? 네. 아 좀 혹독하게 키워가지고. 예예. 예, 예. 사료는 절대 안 주죠. 예예예. 예. 목줄 좀 채워주세요. 예. 네네. 예예예. 예. 아 이모티콘님. 네. 결례가 많았죠. 와우. 네 이모티콘님 어디선 몇 살이세요? 와. 전형적인 전형적인 야, 토큰 똥땡이 여왕 걸려라. 그게 어려워? 그 내가 어려운 거 물어봤어. 뭐 주민번호 물어봤어? 아 저기 누가 어디 사는 몇 살이냐고. 아니 일부러 말 씹으면서 자기 가치를 자꾸 그 극대화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. 한번 물어봤으면 대답을 하셔야지. 지금 저분이 몇 번 물어봅니까? 그렇구나. 대답해야 되는 건가요? 아, 꼭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아니면 토크는 왜 하시는 거예요? 저한테 말 걸지 말라고 말씀하시던가요? 말 걸지 마세요. 넌 아... 잘못 걸렸어, 샹녀라. 넌 그렇구나. 내가 지금 여자만 골라서 패는 놈한테 난 미친년아. 드렁크나. 아니 두깡님. 네. 왜 드렁크님 자꾸 가오 잡으면서 부르세요? 아니 가오 잡는 게 아니라 반말하지 마시고요. 아, 십세야 좀 아가리 좀 닥쳐봐. 아, 야, 근데 드렁크나, 네 무슨 네 방장이야? 정의회사도 나왔다. 아니, 됐네. 아, 또 방구석 최수정 등장해버렸다. 큰일 났다, 큰일 났어. 물소 성님 나왔다 드디어. 방구석 알렉스 또 등판해버렸다. 또. 이모티콘님. 네. 드렁큰 다이주님이 네. 두 번이나 님을 네. 불렀는데 님이 씹었어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 님한테 질문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? 네. 아. 다이주 님 토크으로 하시면 안 되죠. 아니 근데 귀찮다는데 굳이 여자 귀찮게 할 필요는 없죠. 누나. 누나. 돈이면 될 것 같아요. 누나, 나만 바라봐. 소 어, 예. 저기 다이주 님 견주시면 책임을 지셔야죠. 네, 아, 죄송합니다. 아니 견주시면 책임을 지세요. 정주나 옥수수 드릴로 그냥 장강님 이빨 다 뽑아버릴게요 그럼. 아 아프잖아요. 어쩔 수 없겠네요. 아 진짜 어이가 없네. 아 나 취해가지고 차 타는 옥수수 회사한다. 어 누나. 아 잠깐만요 누나. 잠깐만요 수진님. So cute. 그 본인 취했다고요? 네. 아 취해서 오신 분이 계시네. 누구세요? 예? 아 뭐라고요? 누구세요? 아님 그냥 저 인천 나올님 다이어트 하신다더니 인기만 감량돼 버리셨네요. 아니 그게 아니라 인기만 빠지셨네. 아니 저분한테 말 건 사람이 누구냐고 그거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. 아니 인천 나올님 누구세요? 아 예? 아 저요? 연예인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? 아니 네, 아니 저 못 알아볼 수도 가드잖아요. 있어요.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. 예, 예. 아 죄송합니다. 말 시켜서요. 예. 죄송합니다. 여왕님 말 시켜서 죄송합니다. 아니. 죄송합니다. 감히 여왕분에게 우리 엘사 여왕님이 네. 수지님. 우리 엘사 여왕님이 수지님. 예. 예. 아 이제 말벌집의 겨울왕국 겨울왕국 여왕님이십니다 여러분들. 여성분들에게 말할 때 예우를 갖추세요. 진짜로 아시겠죠? 그 여성분들이 얘기하다가 좀 화난 것 같으면 무조건 죄송합니다라고 하세요. 그것이 이 왕국에서 살아남는 비법입니다. 녹음이요. 예? 어? 네? 방금 느금이오라고 했는데? 누가 그랬어요? 어 제가 봤을 때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. 아니 수진님 아무리 그래도 느금이오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? 네, 너 거미야 너 거미. 니들이 개야? 네, 스파이더. 아니 아 느금이는 무슨 쌀이죠? 백미도 아니고 무슨 아니 무슨 미가 느금이라는 미가 있어요? 아니
거의 와... 능금사과네요, 능금사과. 어, 거의 잡곡밥 대가리네. 와. 거의 능금사과인데. 아니, 무슨 쌀이야, 느금이는? 난 처음 듣네. 어... 그 현미랑 그 느금이가 요새 유행이거든요. 존나 천박하시네요, 수지 여왕님. 아니, 근데 이모티콘님. 네. 자, 그렇다면은 이 방에서 내가 이 방에서 누구랑 이렇게 좀 뭔가 좀 좋은 관계 연애를 해야 된다. 그럼 이제 두 명 누구? 그러면 여기 이은 이은님부터 남자 1호라고 생각하고 내려가는 사람들한테 이제 도시락을 건네주죠. 님은 여자 2호예요. 아시겠죠? 호감 두 명만 꼽아주세요. 호감 두 명. 네. 딱 두 명이요. 몇 호하고 몇 호? 누나 사랑해. 서큐. 저 동경님하고 저 인천 마을님이 그렇지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드렁큰 다이주님이 좀 충격이 크신데 왜 그러냐면 차라리 싫어하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겉도는 스타일 맴도는 스타일들이 제가 봤을 때 가장 무매력입니다. 그쵸. 한마디로 드렁큰 다이주는 아무런 예 그 여자분에게 아무런 그 인식을 주지 못했어요. 진짜 한남이네요. 진정한 한남 당첨. 진정한 한남 당첨. 이제 한남을 뽑았으니까 남친감 좀. 아니 닥쳐 개새끼야. 왜 뇌절해. 그만해. 아니 그만해. 이제 뇌절하고 자빠졌어. 그쵸. 아, 아니 그 막말로 저기 저 이모티콘 저분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. 어? 그렇지 않아요? 어? 근데 궁금하긴 하다 어떻게 생겼을지. 아니 안 궁금해. 아니 일도 안 궁금해. 약간 우주마켓 랜덤박스잖아요. 개봉은 안 했는데 이미 꽝인 걸 알고 있는. 저는 살짝 저는 저분 약간 제가 봤을 땐 드래곤볼 제배맨 닮았을 것 같아요. 예, 아니면은 약간 네. 그 원아이드 잭의 물련감 타짜 쓰리 물련감 닮았을 것 같은데. 전 약간 슈퍼비엘 랩하건 노로베인 닮았을 것 같은데. 아 근데 지금 무슨 키오테 같은 이미지인 줄 알아. 씨발. 혹시 학창 시절 때 공부 잘하셨나요? 공부를 잘했죠. 아무래도. 말씀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아 보이거든요. 네네. 저게 높다고 이 씨발로. 이응 형님이랑 지식 배틀 한번 붙겠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. 이응 리을 이응님이랑 지식 배틀 붙으세요. 드렁큰 다이주님이랑. 그 역사. 네. 자 그럼 제가 상식 문제 낼 테니까 님들 둘이서만 얘기해 주세요. 네네. 자 장르는 역사 한국사고요. 굉장히 네네. 쉽습니다. 1884년 김옥균을 비롯한 정답 갑신정변. 와우. 네. 자 김옥균이가 나오면 그거밖에 없죠. 자 인물 네. 문제 가겠습니다. 자 3전 3승이에요. 3선승점입니다. 자 네네. 갈게요. 네. 자 알바니아계 인도 국적의 로마 카톨릭 교회. 자 들으세요. 수녀이며 1984년에 사랑의 선교 수녀회를 창설한 정답 마더 테레사. 와 테레사 수녀. 이야 자 갈게요. 자 다음 정답 윤 미카엘. 자 갑니다. 다음 이제 프로게이머 질문이에요. 정기씨한테 좀 유명한 좀 유리한 질문 드릴게요. 게임 네네. 전문 채널인 논게임넷에서 브루드워 스타리그 부문 중 최초로 골든마우스를 획득한 이 선수는 누굴까요? 3 2 정답 이해준이요. 아니에요. 이윤열입니다. 자 틀려서 이윤열입니다. 자 갑니다. 다음 마지막입니다. 자 갑니다. 다음 문제. 자 2000 예예. 그만하죠. 예 알겠습니다. 본인 멍청 본인이 지식이 더 없네요. 안 봐도 결과는 뻔하잖아요. 제가 이긴다는 게. 예 지랄하지 마시고요. 그냥 똥 멍청이에요. 네? 일자 무식. 이윤이 목소리는 되게 멍청해 보이는데. 그러니까. 꼬꼬까까. 수진이 쳐다봐야 되는데 막 뒤에 쳐다보고 이런. 네 수진님. 이럴 줄 알았는데. 네? 수진님 정중하게 말씀드리기 좀 나가주세요. 아 왜 그러세요? 아니 아까 왜? 나간다고 해놓고 그러니까, 이 방에서 그냥 관심. 왜 오리공댕이 딱 붙여 앉아있고. 아 옆에서 쿠사를 맞지 마세요. 시발년아 1대1로 붙던 거 미친년. 1대1로 어떻게 붙은 거죠? 장난입니다. 네. 수진이 아까 보니까 자존심 세더만요. 나가라 그러니까 아 나갈게요. 별거 아닌 것처럼 하고 나가시던데 왜 지금 안 나가세요? 그냥 방장님 그 수진님한테 상식 문제 내가지고 맞추면 이렇게 아 이응영님 닥치세요. 개새끼야 문제 몇 개 풀었다고 왜 이렇게 자꾸 떡 먹는 그러니까, 욕 많이 하려 그래요. 아 무슨 브레인 서바이벌도 아니고 개새끼 아까부터 퀴즈 문제 한 두 개 맞추더니 막 갑자기 기세등등하고 지랄병을 떠네. 네가 아무리 퀴즈 문제 잘하고 네가
저 전기보다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전기보다 네가 가치가 낮아. 개이 새끼야, 닥쳐 그냥. 야, 넌 제3자고 그냥 내가 봤을 때 너는 그냥 한마디로 엑스트라야, 엑스트라. 근데 수진이면 근데 되게 좀 이쁘실 것 같던데. 아니야, 안 이뻐요. 아니 수진이 싫어. 아니 수진 그러니까. 안 이뻐. 수진 왜 달라붙어 있어? 그러면은 왜? 그 인천님이 한번 인천님이 한번 대표로 보시고. 아니 근데 굳이 수지 면상을 봐야. 아니 왜 똥인지 먹어봐야 알아요? 뭐? 예. 제가 어떻게 하면은. 아 조수기. 아니 알았어요, 수진님 알았어요, 수진님. 아. 수진님 그러면은 본인 저기 인스타예요? 네. 그러면은 저 쪽지 거부 해제해 놓을 테니까 저한테만 그 보내주세요. 사진 제가 보고 진짜 외모 평가해 드릴게요. 저한테 그럼 보내주세요. 예, 쪽지 제가 거부 해제해 놓을게요. 예. 어 사진 떴어요. 어떤가요? 어 존나 이쁜데? 아 씨발 어? 뭐야?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어이 존나 이쁘네. 아니 수진님, 어 죄송한데 근데 손목에 이렇게 주름살이 많아요? 아 미용해서 그래요. 아 미용일 하시는구나. 미용한 거랑 지금 무슨 상관이야? 어 이쁘네. 어디 살아요? 대전 삽니다. 아 존나 멀다. 꺼져. 아 이쁘게 생겼는데 시청자분들 사진 보여주면 안 되나요? 오늘 실수한 것도 없잖아요. 그럼 뭐 눈 정도만 이렇게 하는 거요. 아 근데 이거 저 어. 유튜브에 영구 박제된다고. 예예예 예, 예, 박제돼요. 썸네일에도 박제시키고 유튜브 영상에도 박제시키는데 약간 이번에 한 장만 보여주세요. 한 장만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, 자 바로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와, 존나 박력 있다. 아 진짜 이뻐. 품 300개 쏘면 보여준다. 이쁘죠 여러분. 이 정도면 이쁜 거 아닙니까? 솔직히 이 정도면 토큰에서 상타치죠. 와 수진이 이뻐 이뻐 진짜... 이 정도면 이뻐 존예야. 아 와 진짜 이쁘다. 너 나 한예술 닮았대. 존나 좋아하네. 이쁜 건 알겠는데 개미친 년아 한예술은 아니야. 돌아야겠지. 아 근데 여기 사람들이 한예술 닮았대. 야 정신 차리라고. 토크온에서 보기 드물게 이쁜 여성분들 한 분씩 이렇게 보이는데 자주 하지 마시고 수진이 토크온 가끔씩 하세요. 아니 그냥 아예 하지 마세요. 네? 할 짓거리가 없어서 진짜 하는 거예요? 뭐 때문에 하는 거야? 아... 저 같은 경우는 게임하면서 약간... 아 롤? 롤 하면서? 그러니까 네. 라디오가 아... 지금... 살이 아니 근데 수진이 네? 본인 이상형이요. 아 이상형이요? 솔직하게 이쁘게 생긴 남자 좋아합니다. 예? 얼빠 맞죠? 네. 그러면 이 중에 씨발 나가. 적인 토큰 여왕 걸려라. 이게 어려워? 그 내가 어려운 거 물어봤어. 뭐 주민번호 물어봤어? 아, 좀 그거 어려운 거는 몇 살이냐고. 아니, 일부러 말 씹으면서 자기 가치를 자꾸 그 극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. 죄송한데. 팔짱 낀 거 막 턱 돌려. 한번 물어봤으면 대답